안녕하세요. 미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이 58번째 시간 I didn't expect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죠. I didn't expect는요. 뭐 설명할 거리가 크게 없습니다. didn't를 넣어서 과거형이 됐고요. 원래 그냥 나는 기대했다고 하면 I expected겠죠. I expected a lot. 난 엄청 기대했는데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didn't가 붙으면서 과거형을 처리해주고 있죠. 이렇게 동사 앞에 붙이는 건 무조건 조동사라고 부릅니다.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? 동사를 좋아해서 지가 다 처리해주는 게 조동사죠. 내가 다 해줄게, 걱정 마. 너는 손에 물 안 묻히게. expect가 뒤에다 ed 붙여야지. 아니야. 내가 다 해줄 거야. 내가 didn't 해서 너는 expect 그대로 있어. 이게 조동사와 동사의 관계, 서로 좋아하는 관계. I didn't expect. 부정을 처리하면서 과거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 didn't. 사실 did not 합쳐졌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. 자, 그 다음에요. I didn't expect 한 다음에 뭐뭐 하기를 기본적으로는 is이 옵니다. 어머, 난 이런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주다니. I didn't expect it. Expected. 이렇게 하겠죠. 그런데 it 대신에 행동을 넣을 수 있죠. 나는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. 야,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사랑에 빠질 줄이야. 그런 건 난 상상도 못했어. 사랑에 빠지기. 사랑하기는 러브죠. 하지만 사랑에 빠지기는 투 러브죠. 그쵸? 아, 사랑에 빠지는 걸로 할까요? 사랑에 빠져라 하면 fall in love죠. 하지만 사랑에 빠지기 하면 역시 to fall in love다. to는 뭐뭐 하기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I didn't expect 다음에 to fall in love. 사랑에 빠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어.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.